LG전자는 올해 4월 브랜드 리인벤트를 선언하고 브랜드, 심벌, 로고, 캐릭터 개발 등 대대적인 이미지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인 리브랜딩 말고 리인벤트를 쓴 이유는 브랜드 혁신이라는 뜻 그대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마케팅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LG가 이번에는 꽤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프 올린스가 맡았는데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기업으로 1965년 런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LG와의 작업을 포함해 애플, 구글, 삼성, 넷플릭스 등 첨단 IT 및 컨텐츠 기업은 물론 레고, 던킨 등 유서 깊은 브랜드의 리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작업은 미국 일간지 USA Today의 발행 30주년을 맞이해 펼친 로고 리브랜딩 작업으로 섹션별로 원형 로고의 색상을 구분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다이나믹 로고를 개발해 올드했던 신문사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도운 사례죠. 울프 올린스가 떠올린 LG의 첫 이미지는 부모님이 사신 냉장고 브랜드로 전통적인 테크 기업입니다. 즉 어떤 감정이 떠오르지 않고 차갑고 올드한 이미지였죠. 이에 그들은 LG를 감성적이고 역동적인 브랜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본 것은 LG의 심벌인 미래의 얼굴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웃고 윙크하고 리듬을 타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LG의 슬로건 Life's Good 전용 서체를 개발해 그 의미를 강조하고 더 밝고 선명한 액티브 레드 컬러 역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LG의 이미지를 전달할 캐릭터로 조이와 라이더를 만들어냈는데 참고로 이 캐릭터들은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류정민이 맡았습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역시 브랜드 리인벤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비롯해 베트남, 런던, 뉴욕 등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에서 달라진 LG의 브랜드 이미지를 5개 광고로 전했습니다. 울프 올린스와 훌륭이 브랜드 리인벤트 초석을 다진 LG는 이 모든 활동의 방점을 찍을 브랜드 필름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무려 90초 분량의 이 작품은 한 중년 남성이 어떤 기구를 탄 듯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자세도 약간 불안정하고 두려운 표정 역시 엿보이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순간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Optimism is a funny thing. It's not what you call an easy path. Life is too full of setbacks and chaos to feel optimistic. Yet if you do decide to take yourself to the very edge of what's possible, you dive in, smile first. 카메라는 천천히 아래를 비추며 그가 탄 기구를 보여주죠. Well, that's when the good stuff starts. 롱보드는 마치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듯하며 주인공은 처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삶을 결국엔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LG는 Life's Good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낙관적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한 거죠. 제품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영상은 나름의 울림을 줍니다. Optimism is a hard thing to choose. But once you do, you'll see. Why life's good. DBWA 뉴욕이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니콜라이 퓰시 감독이 디렉팅한 이번 광고는 역시 엄청난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은 작품입니다. 특히 니콜라이 퓰시는 레전드 광고 감독 중 하나로 2005년 소니의 몰즈 광고로 칸 국제 광고제 대상을 받기도 했죠. 소니 브라비아 TV의 압도적인 화질과 색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총 25만 개 탱탱볼과 6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작품이죠. 2008년에는 코카콜라의 슈퍼볼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추수감사절 때 펼치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벌룬 퍼레이드를 소재로 했죠. 코카콜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매우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당시 이 작품을 과연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당연히 CGI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상이었죠. 이처럼 니콜라이 퓨시 감독은 실사와 CG를 매우 적절히 그리고 티 안 나게 잘 쓰는 감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감독이 제작한 광고지만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키 광고와의 유사성인데 2012년 제작된 Find Your Greatness 캠페인의 조고편과 포맷이 유사합니다. Greatness. It's just something we made up. Somehow we've come to believe that greatness is a gift reserved for a chosen few. For prodigies. For superstars. And the rest of us can only stand by watching. You can forget that. Greatness is not some rare DNA strand. It's not some precious thing. Greatness is no more unique to us than breathing. We're all capable of it. All of us. LG의 광고가 90초로 더 길고 보드를 타고 있는 점은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한 명의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롱테이크로 촬영한 점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문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전달한 것은 동일합니다. 특히 핵심 키워드에 대한 기존 관념에 대해 부정하며 시작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Optimism is a funny thing. Greatness, it's just something we made up.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였던 니콜라이 퓨시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도 유명한 나이키 광고와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정성 부분인데 영상의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왜 헬멧을 쓰지 않았을까란 반응에 왜냐면 페이크, 즉 보드를 정말로 탄 게 아니기 때문이란 답이 달렸죠. CG로 합성한 장면이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드를 타는 광고의 시청자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사실 이번 작품의 감독은 영국의 보험사 처칠의 광고에서도 이미 브랜드 마스코트가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장면을 CG로 합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사와 CG를 적절히 버무려서 전혀 티가 안 나도록 연출하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죠. 작년 영국의 게임 도박회사 레드브록스의 광고에서는 영화 로키2의 명장면을 합성해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광고에서 CG를 썼다고 진정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광고냐에 따라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다시 나이키의 캠페인을 살펴보면 당시 100kg이 넘었던 소년 네이든을 섭외해 몇 차례 촬영을 거듭했는데 그가 제대로 된 자세로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촬영 후에도 적극 지원하여 약 1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캠페인의 다른 광고들 역시 일반인들을 섭외해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담담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이키가 생각하는 위대함을 진정성 있게 전했죠. 종종 실패하는 모습도 담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 광고들을 CG를 써서 찍었다면 감동이 있었을까요? LG의 이번 작품은 브랜드 필름 또는 매니페스토 영상으로 기업의 가치나 비전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이 스토리를 가진 인물 섭외와 촬영이 동반되었다면 더 완벽한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